먹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먹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먹치는 겁니다. 지금도 먹치는 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먹을 10번 치면 같은 자리에 10번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한 먹치는 거죠. 이런 평평한 부재일 경우는 괜찮습니다. 10번 치면 10번 다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평평한 부재가 아닐 때가 문제죠. 여기다 먹을 이렇게 제가 하나 쳐볼 텐데요. 장담하건대 제가 3번 치면은 3번 다 같은 자리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먹치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린 하나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먹을 칠 겁니다. 먹선이 시작되는 부분에 흠집을 냅니다. 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흠집을 내고요. 이 침을 심재 쪽에 꽂지 말고 변재 쪽에다 꼽는 게 좋습니다. 변재 쪽에 꼽아야 잘 들어갑니다. 심재는 딱딱해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변재 쪽에다 꽂고 칼집을 생각보다 좀 크게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이게 빠집니다, 자꾸. 자, 먹을 하나 쳤죠. 제가 원하는 두께는 75mm입니다. 75mm를 치기 위해서 친 거거든요. 확인해 보일게요. 75mm 맞습니다. 약간 1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잘 친 겁니다. 잘 친 거고요. 저는 먹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0점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 번 또 쳐보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먹이 계속 들어가는가. 그만큼 먹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먹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잘 쳐야 된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같은 자리를. 제가 제대로 친다면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친 거고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한 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히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민감합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먹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선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1번하고 2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사이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번을 쳤는데 네 번이 다 같은 자리에 안 들어갔죠. 그만큼 먹치는 게 어렵습니다. 평평한 곳에서는 먹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옆에서 뭐 이렇게 치고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먹선이 수직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먹선을 수직으로 그대로 올릴 수 있는 자세. 그 자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먹을 잘 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줄을 최대한 핑핑하게 당깁니다. 끊어질 정도로. 그래야 정확히 수직으로 잘 내려갑니다. 끊어지면 안 되지만은 끊어질 정도로 당깁니다. 그리고 많이 들지 말고 살짝만 듭니다. 평평한 곳에서는 살짝만 들어도 되는 거죠. 장애물이 없죠. 살짝만 들어서 놓는다.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는데 살짝만 들면 안 되죠. 저기 장애물이 걸려버리죠. 장애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목을 치기 위해서 목선을 이렇게 들죠. 들면은 저기가 닿아요. 목을 칠 때는 양쪽 끝만 닿아야 되는 거죠. 가운데 닿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닿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만 들어올 경우는 저 끝에 걸려버리죠. 이 부분에서 걸려버리죠. 저 부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올리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걸리지 않는 데까지 들어 올려야 된다. 장애물이 걸리지 않는 데까지 들어 올려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줄은 최대한 팽팽하게 잡아당긴 이후에 장애물이 걸리지 않는 데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놓는다. 이게 기본 방법입니다. 목 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평평한 곳에 놓고 목을 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살짝만 듣고 딱 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 치는 연습을 할 때는 이 장애물이 있는 나무를, 그러니까 원목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겠죠. 연습할 때는 이런 부재가 좋아요. 어느 한 부분에는 평평한 부분이 있어서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장애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야 올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목 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번 계속 쳐보는 거죠. 정확히 거리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목을 찾는 거죠. 0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확한 거리를 떨어뜨리는 그 목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0점을 스스로 몸을 만드는 거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인데 6m 정도 먹을 친 적이 있었어요. 기초석에 먹을 치기 위해서 너무 길어서 동료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지로 올린다고 먹을 올린 다음에 쳤는데 3명이서 먹을 쳤습니다. 양쪽에서 2명이 잡고 있고 가운데서 1명이 먹을 쳤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가운데 부분에 6m니까 3m 되는 지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한 거리보다 한 30mm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먹을 칠 때는 웬만하면 최대한 짧은 거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좋고요. 칠 경우에는 최대한 팽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0점을 잡는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평평한 곳에서 먹을 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평평한 곳에서만 먹을 치라는 법은 없죠. 옛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10번 치면은 같은 자리에 9번 정도는 들어가야 먹을 좀 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봤지만 4번을 쳤는데 4번 다 2번만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2번은 다른 자리에 들어갔죠. 그만큼 먹 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먹을 친 이후에 내가 먹을 잘 쳤는가 못 쳤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을 쳤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서 선을 빼가지고 밑에 선하고 목선하고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 목선하고 이 실과 밑에 목 친 부분하고 맞춰보는 거죠. 중간이 휘었나 아니었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려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목을 잘 쳤을 경우에는 목물이 퍼지는 것이 비슷합니다. 균형 있게 퍼지는 거죠. 목물 튀긴 것이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하게 분포가 되면은 잘 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한쪽이 많이 쏠려서 막 이쪽에 왼쪽에만 먹물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먹이 잘못 쳐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먹을 칠 때는 장갑을 꼭 벗어야 됩니다. 장갑을 끼고 하게 되면 이게 걸려서 줄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튕겨 나갑니다. 장갑을 꼭 벗고
손으로 치는데, 손으로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줄을 잡고 싹 들어보면 됩니다. 목줄이 살짝 꼬여요. 틀어집니다. 목줄이 중심이 되고 손을 거기에 줄에다 맞춰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목줄을 잡으면 목줄 선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손을 약간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틀어서 조심스럽게 올려야 됩니다. 장갑을 벗고 손을 약간 틀어야 좋다. 손을 자연스럽게 갖다 대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몸의 구조상. 손을 약간 틀어서 이렇게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구를 좋아합니다. 이 당구를 이렇게 칠 때 보면 큐가 일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기준선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을 칠 때의 자세하고 당구 칠 때의 자세와 같습니다. 제가 일정한 라인을 형성하는 저만의 선이 있습니다. 당구 치는 자세와 목 치는 자세가 저는 같습니다. 엉덩이를 저는 좀 쭉 빼는 스타일인데요. 그만큼 민감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목 치는 자세나 원형톱질 하는 자세나 엔진톱 다루는 자세가 다 같습니다. 제가 당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구를 큐 때 스트로크를 할 때 일직선으로 나가게 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구 칠 때 그 자세가 기준이 되고 모든 톱질이나 원형톱질이나 엔진톱질이나 목을 칠 때 모든 자세를 칼질을 할 때 당구 치는 자세와 같게 합니다. 당구 치는 자세가 0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뭔가 자르거나 미묘한 부분을 할 때는 저만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자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격으로 치면 0점을 잡는 것이고요. 한번 그 자세를 찾게 되면 쉽습니다. 그 자세를 찾게 되면 다른 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엔진톱 할 때, 엔진톱 자를 때, 원형톱질 할 때 다 같은 이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자세를, 여러분만의 0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칠 때는 수직에서 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목줄 자체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목을 이렇게 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목줄이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라운드가 지게 될 확률이 높죠. 두째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수직이 되게 한 후에 목을 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옆에서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거리를 짧게 해서 중력을 받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중력을 최소화시키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최대한 짧은 거리에서 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기본은 수직에서 치는 것이다.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벽면에다가 목을 칠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쳐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줄을 가벼운 걸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서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목을 쳐야 됩니다.